안녕하세요. 성광희 박사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설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물고기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에 접목할 수 있을까를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아신 후에는요, 목사님들이 체데크 바이블 칼리지에 가셔서 원어 설교를 전문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강단에서 활용하시고 더 깊이 있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쭉 나가다요. 시므나 내 생각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제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가버나움입니다. 왜 가버나움에 가서 반세겔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도 반세겔를 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적용하실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키포인트를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사 관점으로 볼 때 성전세는 거지들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누구든지 안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백성의 속전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도 바로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 원죄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를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뭐 사람들을 전도해서 갔더니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버나움입니다. 왜 가버나움에 갔을 때 반세겔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세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구속사 관점으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고기들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에 접목해 가신다면 오늘 본문의 설교는 구독사적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명제를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명제와 목적을 잡지 아니하면 설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명제는 뭡니까? 설교의 중심 주제예요. 저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그 뼈대를 잡는 게 명제입니다. 그럼 목적은 뭘까요? 이 명제가 나온 이것을 가지고 목적, 성도들에 대한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버나움에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명제라는 거죠. 그럼 이 명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목적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원죄를 속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키포인트만 목사님들이 잘 접근해서 나가신다면 아주 좋은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서론을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번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반세겔를 받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를 내지 아니하냐. 그럼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내야 돼요. 노예나 자유를 얻은 종도 반드시 내야 되고요. 구제로 먹고 사는 거지들도 성전세는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원죄는 누구든지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된다. 이걸 여기서 키포인트로 잡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저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왜 원어를 가지고 하냐면 근거를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거가 있을 때 힘이 생기잖아요. 한국어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할 때는 근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문 속에는 근거가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자, 목사님들은 원문을 여기 나와 있는데 원문 지금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이 원문을 지금 쓰려고 하는 이유는 근거 제시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 이런 헬라어 원문을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송광현 박사를 딱 치시면 송광현 박사의 구역사 원어 복음이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히브리어 칠동사 뚫기라는 것도 있고요. 또 헬라어도 나중에 업로드 해가지고 해석하는 원리를 놓을 겁니다. 아니면 네이버 TV에 가셔서 기독교 언어 복음방송 TV를 치셔도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가셔서 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 카페르나움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별 뜻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뭘 봐야 되냐? 신약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데크 바이블 칼리지에 가시면 신약 히브리어 그 성경책도 제가 다 문법 분해해가지고 1:1 대응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코페르라고 하는 속죄금, 속전, 대속물과 나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거기 나훔은 뭐냐면 후회하다, 위로받다 이런 뜻입니다. 니우치다, 긍휼히 여기다. 그럼 가버나움은 속죄받아 위로받는 것을 의미해준다라는 겁니다. 원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전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성전세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가버나움의 단어 속에 의미가 붙어 있는 겁니다. 속죄금, 코페르는 속죄받았다라는 거예요. 속전세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에 계셔서 우리들의 원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만 잘 푸셔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왜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세계 헬라어로는 이제 원문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세계를 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세겔도 보면 디드라크마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무게를 달다, 달아서 나누다, 모모에게 지불하다 이런 뜻이죠. 자, 반세계를 나눠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앞으로 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전세가 되어주셔서 원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도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기를 딱 열었더니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원문에다가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요. 이건 역사적 배경으로 지금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핵심적인 부분, 적용하는 부분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건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가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물고기도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다가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증가하다, 번식하다. 자, 그러면 고기 입에서 나오는 이 한 세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물고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해 주죠. 그 고기 입에서 돈 한 세겔이 나왔어요. 결국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속전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물고기가 익두스잖아요. 익두스. 익두스. 자, 요건 이에수스, 예수님의 약자죠. 이에수스. 예수님의 약자입니다. 요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 요건 데우스잖아요. 하나님. 휘오스.
아들이라는 거죠. 이건 소테르입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딴 거예요. 이 앞글자를 따서 익투스가 된 겁니다. 바로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게 물고기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그 안에 그 속전세가 있어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세. 거기도 어디예요? 가버라움에서. 바로 속전세로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물고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점점 증식하고 번식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론 부분에 가서 베드로와 물고기는요.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세계를 내어 영원한 성전세를 내어주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가버나움, 물고기, 왜 거기에서 성전세를 요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요. 그 말씀을 잘 연구하셔서 적용해 나가신다면 아주 좋은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세계를 가지고 성전세를 낸 것처럼 많은 백성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전세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성전세를 성도들에게 다 나눠줄 때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성경 전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하나 보시고 키포인트는 가버나움이다. 그 가버나움의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온 그 성전세 그것이 키포인트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풀어가시면 아주 좋은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